하이, 반갑습니다. 마인애플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맵 플레이 하는 건 아닌데 맵에 관련해서 조금 특별한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하거든요. 가끔 요즘 맵들 하는데 맵 플레이에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.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영상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. 대체로는 다 알고 있겠지만 그냥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한번 가봅시다. 자 일단 첫 번째로 낮은 천장인데 낮은 천장 하면 떠오르는 거 이거는 너무 낮고 요거보다 한칸 떨어진 거 요거 제가 이거를 천장이 낮다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보고 이거 천장 안 낮은데? 뭐 점프 되는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. 왜냐면 점프 되거든. 봐봐요. 내가 왜 이걸 천장이 낮다고 설명을 하냐면 자 이런 구조 보이시죠? 요게 세 칸인데 자 요거 한번 띄워볼게요. 자 봐라. 자 봐라.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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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. 이거 보셨어요? 보셨어요? 다시 다시.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. 안 가지잖아. 머리가 걸린다니까? 이 녀석이 나처럼 키가 좀만 더 작았어도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갔을 텐데 괜히 키가 커가지고는 머리가 걸린다니까? 세 칸짜리도 못 뛰어넘어가지고 이렇게 걸리잖아 지금. 생각보다 점프가 높아 캐릭터가. 왜 그렇게 애매하게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더 높아 약간 0. 몇 칸 정도? 좀 높게 점프해서 이 천장이 세 칸 정도면은 머리가 걸릴 수 있다.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천장이 막혀있으면은 점프력이 낮아지겠죠 그만큼. 그래서 이 상태에서 4칸 점프 같은 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Understand?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천장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낮죠? 그쵸? 그렇게 머리가 걸리는 거면 낮은 게 맞지. 점프했는데 머리 박는 거야. 그냥 머리에 혹 나는 거죠 그냥. 자 다음은 블록 부수면 되지 않을까입니다. 자 예를 들어 이런 맵이 있다고 칩시다. 엄청 어려운 퍼즐 같은 걸 풀고 마인크래프트 퀴즈 같은 걸 풀고 해서 이 흙을 얻어내서 저기 중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.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해요. 그냥 저 흙해서 저기 중간에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님?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. 99% 확률로 안 캐집니다. 모험 모드고요. 모험 모드 상태에서는 어떤 블록을 붙을 수 있는 도구가 있지 않는 이상 블록을 부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얻을 수 없다는 말이지. 대체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블록을 부술 수 없다. 예를 들어서 비밀 벽 같은 게 있는데 부수면 되는 거 아니냐? 안 부서진다. 모험 모드입니다. 제일 많았어. 그냥 부수면 되는 거 아닌가? 야 그 정도로 허술한 맵이었으면 유튜브 가지도 않았지. 블록 타겟은 맵에서 부셔도 된다는 거랑 자신이 설치한 것 중에서 잘못 설치한 것만 가능. 자 그 다음은 모서리 판정인데 요거는 예전과 달라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마그마 블록이 하나 있는데 1.19.4까지는 괜찮았거든. 자 이거 봐요. 모서리에 이렇게 딱 썼을 때 데미지는 안 입잖아. 근데 이게 1.20 넘어오면서 패치가 됐어요. 자 봐요. 1.20에서 어떻게 되는지. 데미지를 입죠. 예를 들어서 영혼모래 같은 거 이전에는 이게 모서리에서 안 느려졌었거든. 그대로 빨랐었는데 이게 패치가 돼가지고 이제는 느려요. 여기서 이제 가속이 안 된다. 어렵다. 모서리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? 예, 안 됩니다. 안 돼요. 그래서 내가 얼음 그거 할 때 이제 그 미끄러지는 게 모서리에서도 미끄러지는 판정을 받게 됐거든. 그래서 이 웅크리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미끄러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 모르고 웅크리기 풀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는 모서리가 좀 다르다. 예전과는 다르다. 자 그리고 다음 레시피북 관련해서인데 가끔 이제 아이템 같은 거 만드는 맵 같은 거 할 때 레시피북 쓰면 되는 거 아님? 레시피북이면 더 빠르지 않나 이런 거 쓸 법하죠? 제가 보여드릴게요. 참나무 판자면은 만들 수 있는 게 많지. 내가 이걸로 레시피 북으로 작업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99% 확률로 없습니다. 마인크래프트가 레시피 북을 막을 수 있어요. 막을 수가 있어서 대체로 그런 맵들 경우에는 레시피 북에 아이템이 없다. 뭐 그 퍼즐 맵 보셨잖아요. 거기서 뭐 레시피 없는 레시피 만들어낼 수 있는 마당에 뭐 레시피 북 하나 못 막겠습니까? 있다. 북이 없다. 돈으로 제작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자 다음 자 마지막으로 이걸 왜 몰라요인데 발전거제 할 때 특히나 많이 들었던 소리거든요. 예를 들어서 호박 가위 들고 우클릭하면 조각되는 거 모르는 거. 오버월드에서 가스트를 죽여야 업적이 깨진다던가. 모를 수도 있지?